네, 오늘 만장일치입니다. 모든 전문가가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 시노펙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아비코전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인벤티지 랩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는 반도체 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은 전문가님. 자, 2400선의 턱걸이 한 모습입니다. 이제 연말이 곧 다가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산타랠리 기대를 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연말에 산타랠리의 상승세가 나왔던 적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연초에 그 산타랠리에 대한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어 있는데, 그래도 그만큼이 좀 이어지기 위해서는 2400선의 좀 지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 증시가 좀 반등한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뭐 박스권의 등락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소매 업종에 대한 좀 실적이 좀 견조했고, 연말에 있을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매출 기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소비 자체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지금 소비자들의 좀 소비 지출에 대한 좀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는 점이 어제 시장에서 좀 상승세를 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좀 부각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반도체 섹터와 함께 소매 업종의 좀 상승세가 이어졌고, 이는 우리나라 시장에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로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2400선을 좀 지지 테스트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뭐 연말부터 연초까지의 흐름들에 있어서는 시장은 뭐 강한 상승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상승 모멘텀이 없는 중에서 중국의 봉쇄 이슈가 굉장히 좀 발목을 잡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국의 봉쇄 조치도 역시 고위험 지역을 집중으로 격리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좀 나오면서 투자 심리 자체는 조금 양호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종합권 증시가 오늘 좀 상승을 해준다라면 우리나라 시장 역시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가 좀 상승 모멘텀이 또 강한 모습들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2400 전후에서의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소형주 중심에서의 좀 시세가 단기적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투자 전략이 현재는 유효한 상태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투자 전략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400선이 지지되는 모습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연말까지는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2400선인데요. 지금 어떻게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코스피 뭐 2일 그리고 코스닥 5일 조정 들어왔는데 뭐 상승 폭에 뭐 9월 30일부터 시작한 상승 폭에 대략 한 3분의 1 정도의 조정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조정이고 이게 하락으로 넘어가는 그런 조정은 아니고 수급도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선과 120선을 동시에 지지하는 그런 구간이고요. 오늘 뭐 상승한다 그러면은 그게 완벽하게 지지가 되는 것이고 코스피가 이제 40주선에서 이제 맞고 그 밑으로 좀 조정을 받았는 상황이고 이전에 이제 하락 추세대를 뚫고서 그 상단에서 지금 코스피는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 추세대 상단에 걸려서 조정을 받았지만 현재 그 21선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고 오늘 상승한다 그러면 충분히 지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정책이 이제 계속 좀 더 시행이 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가 있지만은 그게 이제 정밀 방역으로 넘어가면서 뭐 제로 코로나가 아니라 뭐 0.5 코로나 이런 정도의 지금 얘기들이 나올 정도라서 뭐 그렇게까지 이전에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조정 받았던 거와는 좀 다른 느낌이 있고 중국이 만약에 이제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속하게 되면은 리오프닝 종목뿐만 아니라 그 국내 반도체라든가 기술주 전체가 다 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동안 이제 그 시장이 이제 CPI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올라왔던 것들의 모멘텀이 약화돼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재료가 필요한데
일단 그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 중국 OTT에 한국 영화 서비스가 재개된다는 것 때문에 오늘 이제 그 콘텐츠 특히 영화 제작사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이 예상이 좀 되고요. 또 어제 뭐 시간의 상한가들 대부분 갔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그 클리블랜드 웨스터 여는 총재가 한 말이 좀 주목이 되는데 일단 그 기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합리적으로 잘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인건비가 인플레이션으로 그 연결되지 않는다고 얘기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섹터에서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 따라가지 못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이 연결되는 건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연준의 기준금리 속도 조절의 모멘텀 다시 한번 좀 붙으면서 어제 미국장이 올라가서 저는 이런 모멘텀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그 아날로그 디바이스 실적이 나오고 나서 반도체 쪽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서 오늘은 반도체 섹터도 반격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제가 이제 9월 30일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12월 8일 선물 없이 동시 만기일까지는 계속 그 상승이 이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런 예상은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한번 그 반격을 한번 시도해 봐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점 반등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훈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좀 방송에서도 계속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시노팩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좀 테마성이 좀 많은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FPCB 사업과 멤브레인 피터와 처리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여과 기술로 인해서 반도체와 수소 섹터에서의 필터로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 쪽의 공장이 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앞으로 삼성전자와의 좀 매출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우디가 감수와 플랜트 사업에 대한 부분이 한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했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진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구조에 있어서도 좀 모멘텀적으로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의 좀 네옴식 관련된 이슈가 좀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를 좀 공략을 해서 좀 살펴보신다라면 뭐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3,000원 이하권 좀 공략해보시고 목표가 한 3,400원 정도도 잡아보셔서 수익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시면 충분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노팩스 목표가 3,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창화 부장님. 네, 오늘 뭐 아비코전자 말씀드리겠고요. 뭐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 좀 가져와 봤습니다. 3분기 실적은 뭐 시장 컨센을 좀 다소 하회를 좀 했지만은, 자회사 이제 아비코테크의 실적이 올라오면서, 내년도 구조적인 성장이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전에는 이제 본업의 그 실적으로 자회사들의 적자를 메워주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그런 반대가 됐다는 거죠. 지금 전방 IT향 수요 둔화로 인해서 본업이 다소 주춤했을 때, 자회사들의 실적이 올라왔다는 것이고, 내년에는 뭐 뭐니뭐 해도 디젤5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디젤5 그 서버향, 쪽에 CPU가 출시가 될 텐데, 이미 AMD는 출시가 됐고, 인텔이 내년 1월 달에 출시하게 되면, 이 시대 열리게 되거든요. 요게 이제 그 동사가 이제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이제 공급 설치가 이미 좀 진행이 된 상태고, 이 아비코테크가 디젤5 시대 대장주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 이유가, 요게 들어가는 PMIC 때문에 그럽니다. 그 디젤5에는 디젤4에는 들어가지 않는 PMIC가 들어가는데, 요게 들어가는 메탈파워 인덕터가 새롭게 들어가는 부품이라서,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비코 전자가 하기 때문에 이제 대장주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단가가 워낙 높습니다. 메탈 파워 인덕터가 기존의 이제 그 칩 자원기보다도 단가가 5배 이상 높으면서 새로 들어가고 이 채택률이 앞으로 3, 4년간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3, 4년간의 먹거리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자회사 아비코 테크 전장용 PCB 쪽이 매출이 빠르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주로 ADAS 쪽,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매출이 빠르게 증대하고 있고, 흑자 전환됐다는 것들, 4년 만에 흑자 전환됐거든요. 또 이제 베트남의 그 아비코 전자 비나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되면서, 본업과 자회사의 모멘텀을 동시에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과 전기차 성장에 따라서 자회사 아비코테크의 전장용 PCB의 매출이 빠르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비코 전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내년부터 DDR5 모멘텀이 본격화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